예, 수치남입니다. 이번에는 푸트넘 경시대회 문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a의 n제곱 플러스 3b의 n제곱은 4c의 n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가 존재한다 라는 게 이 조건이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바로 풀어보시죠. 자, 제일 만만돌이 n이 1일 때 한번 볼게요. 이때는 2a 플러스 3b는 4c를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abc를 그냥 a, b,c라고 할 텐데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 a 1, b가 2라고 하면은 좌변은 8이 나오죠. 그래서 c가 2가 되면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럼 n이 2일 때 한번 볼게요. n이 2일 때 자연수 abc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a 제곱 3b 제곱은 4c 제곱이 만족하는 abc가 존재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모듈러를 쓰기 위해서 이 abc를 토로소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gcd abc를 g라고 했을 때 양변을 g 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2 g분의 a 제곱, 3 g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4 g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g분의 a를 계속 쓰기 좀 뭐하니까 g분의 a를 그냥 라지 a라 두고요, g분의 b를 라지 b, g분의 c를 라지 c 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관계는 gcd abc는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서 관계가 만족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모듈러 3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 위의 식을 다시 적으면 라지 a 제곱 지 b의 제곱은 4 라지 c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듈러 3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c 제곱 모듈러 3이다 이렇게 만족하고요. 이거 다시 적으면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0 모듈러 3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 모듈러 3에 대해서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x 제곱은 0 또는 1뿐이 못 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a 제곱 하고 c 제곱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0, 1뿐이 안 되니까 둘 다 0, 0 이것뿐이 안 되겠죠. 그래서 a 제곱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c 제곱 역시도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말은 a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는 3c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위의 식을 다시 끌고 와 보면은 b 제곱은 4c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는데, 자 이거는 4 곱하기 9c-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9a-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거를 도려낸다라고 생각하면은 3b 제곱은 9의 배수니까 여기서 3을 나눠주면 그래도 3이 남습니다. 그래서 b의 제곱은 9의 배수다. 그래서 b 역시도 3의 배수다. 어? 그러면 살짝 이상하죠. 아까 A도 3의 배수였고 C도 3의 배수였고 B 역시도 3의 배수니까 아까 조건 GCD ABC는 1이다 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N이 2일 때는 만족하는 자연수 ABC가 없습니다. 자, N이 2일 때 봤고 이제 N이 3 이상일 때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세팅은 똑같아요. N이 3 이상일 때 2AN 제곱 3BN 제곱은 4C의 N 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가 존재한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GCD ABC G라고 했을 때 양변을 G의 N 제곱으로 나눠주고 G분의 A를 라지 A, G분의 B를 라지 B, G분의 C를 라지 C라고 두면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 라지 A의 N제곱 더하기 3 라지 B의 N제곱은 라지 C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짝수 홀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3B의 N제곱은 C의 N제곱 마이너스 2A의 N제곱이 되니까 2의 배수들이니까 3B의 N제곱 역시 짝수다. 그럼 짝수라는 말은 뭘까요? B의 N제곱이 짝수다. B는 2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그 이 식을 조금 고쳐보면은 2a의 n제곱은 4c의 n제곱 마이너스 3b의 n제곱이 돼 이 라지 b 대신에 2b'을 써보면 4c의 n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또 중간에 거를 도려내고 붙여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2로 나눌 겁니다. 라지 a의 n제곱 2c의 n제곱 마이너스 3 2n 마이너스 1 b'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둘 다 2의 배수를 들고 있죠. 여기서 n-1은 n이 3 이상이니까 n-1은 2 이상입니다. 아직.
그러면 A 역시 짝수다. 그러면 라지 A는 2 라지 A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A하고 B는 2의 배수니까 라지 C도 2의 배수임을 보이면 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 위 식에서 라지 A 대신에 2A 프라임, 그 다음 라지 B 대신에 2B 프라임을 대입을 하면은 2, 2의 N제곱 A 프라임의 N제곱 더하기 3, 2의 N제곱 라지 B의 프라임의 N제곱은 4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양변을 4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2, 2의 N-2 A 프라임의 N제곱 더하기 3, 2의 N-2 B 프라임의 N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이 지수들 N-2인데 이게 1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 C의 N제곱 역시도 짝수다. 그럼 이제 끝났죠. C도 짝수다 이런 말이니까, C도 짝수, A도 짝수, B도 짝수니까 아까 GCD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1에 대해서 모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이 3 이상일 때는 만족하는 자연수 ABC가 없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N은 1뿐이 없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푸트넘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